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만선 연구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과학관에서 제가 전시 기획 담당을 맡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재작년 정도에 에너지 환경과 관련돼서 전시물을 기획하면서 조사하고 했던 그 내용을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해 올릴 내용은 에너지라는 것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고 에너지 수학기술 또 에너지 주어 담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에너지 하비스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람들이 뭐 죽고 있는 그런 그림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임팩트 있는 에너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에너지는 한 번 발생을 할 때 약 500메가 줄 정도의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그렇지만 빛에너지, 번개라고 부르는 그리고 천둥이라고 얘기하는 소리 그리고 열 에너지로 다 발산돼 버리고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죠. 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인간한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에너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인간한테는 상당히 고급 에너지가 되겠죠. 인간도 전기 에너지는 아니지만 하루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 원을 섭취를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에너지 그 양은 약 3000kcal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학교에도 가시고 머리 쓰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뭐 춤도 추시고 그러시겠죠. 근데 원시시대 인간들은 이 에너지와 일부 자연 에너지를 조금 활용해 가면서 수렵 활동도 하고 채집도 하고 먹고 살았겠죠. 그죠? 현대인들은 이러한 인간이 해야 될 일의 상당 부분을 기계한테 넘겼습니다. 뭐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스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거나 요리를 위해서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걸어다니지 않으시죠. 일반적으로는 석유자원 뭐 화석연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냉난방 그 다음에 고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전기 에너지를 다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12만 3천 킬로칼로리라는 수치는 2007년도에 한국인이 하루 평균에 소비해버리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3000 kcal 섭취하는 인간이 현대인이 섭취하는 3000 kcal와 이 12만 3000 kcal를 생각해놓고 비교해보면요. 인간은 기계라는 노예, 에너지 노예한테 일을 맡기고 있는 거죠. 12만 3000 kcal만큼. 그걸 3000 kcal로 이걸 나눠보면 밑에 한국은 하루 평균에 약 41명 정도의 에너지 노예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다 양반이죠, 이제. 또 비교해보면 미국인들은 뭐 더 하죠. 평균적으로 72명 정도의 에너지 노예를 하루에 부린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방글라데시조차도 한 명 정도는 부리고 산다고 합니다, 노예들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노예를 부린다는 현대인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노예 없이 살아가는, 노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에너지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에너지는,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 노예들은 그냥 없는 데서 생겨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2년 작년 9월에 통계로 나온 자료인데요. 현대인이,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63.2% 정도는 다 화석 에너지를 열심히 불태워가면서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발전을 해서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원자력 에너지도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덧셈을 해보면은 약 97.4%죠. 거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와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노예를 엄청난 속도로 생산해서 여러분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석 에너지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CO2를 계속 분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청정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그 제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 폭발했을 때 모습인데 지금 요 하얗게 연기로 보이시는 것들이 다 방사선이 가득 담고 있는 물질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환경에 재앙을 주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수치는 우리가 지금 방금 97.4%인가요? 네,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넘어서 보자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2007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당했나를 본 건데 대한민국이 약 1.4%죠. 네, 아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5% 이내로 들어와 있고요. 놀랍게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75.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 미국, 일본처럼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필요가 없죠. 이러한 지금 환경 친환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전력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으로 그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노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에너지 수학 기술은 탄생했습니다. 에너지 수학 기술이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한 대상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기계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에서 우리 인간한테 유용한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기계입니다. 에너지를 변환시켜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하나의 에너지에서 필요한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효율이 100%가 되는 기계는 아직까지 개발되질 않았고요. 반드시 저 스몰 E로 보이는 어떤 에너지 일부를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한번 보시면요. 선풍기에 입력되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를 뭘로 선풍기는 바꾸고 있을까요? 그 풍력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풍력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만져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모터 부분에 손을 대보시면 불필요하게 열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터가 돌면서 팬이 돌면서 소음도 발생하죠. 예. 그리고 뭐 가끔 덜덜덜덜 떨리면서 진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고요. 뭐 멋있게 생긴 자동차에도 당연히 에너지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라는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연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열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 그 열에너지를 엔진을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로 바꾸죠. 그죠? 여러분들이 걸 필요가 없게 자동차는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엔진에 뭐 열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듣기 좋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필수적으로 자동차 엔진음이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떨림도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생체 기계라고 알려져 있는 인간. 인간도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100%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들마다 다 가지각색으로 걷고 계세요. 뭐 건들건들 거리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팔을 막 흔들기도 하고요. 그런 뭐 진동이나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몸에서 체열이 끊임없이 방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열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꼭 할 말만 하고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소음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인간도 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수학 기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어떤 기계들 대상으로 남는 에너지를 갖다가 그 버려지는 에너지, 진동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 밖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또 하나의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해서 쓸모 있는 에너지로 다시 뭐 일반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꾸고 또 뭐 어떤 더 작은 에너지는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수학 기술의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수학 기술이 적용되기 위한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효과들이 꼭 필요를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올리면 압전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금속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그 결정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열전효과 같은 경우는 특정 금속의 양 단에 온도차를 주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전자기후과 같은 경우는 뭐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어떤 자기장의 변화가 왔을 때 금속체에 전기가 흐르는 효과고, 광전효과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관련된 거 많이 보셨다시피 빛을 받았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네 가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 응용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쉽게 보시는, 집에 가서 TV 켜시면 늘상 손에 쥐고 계시죠. 그죠? 채널을 바꾼다는 행위는 사람이 자기가 잘 흘러가고 있는 텔레비전에 어떤 의도를 가진 나의 신호를 갖다가 전달을 하겠다는 거죠. 뭐 7번이라든가 9번이라든가. 그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압력 에너지는 실은 쓰이고 있질 않죠.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그 발전 신호를 보내기 위한 용도로 건전지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필립스에서 예전에 그 전시회 제출을 했던 어떤 상품인데 이 경우는 건전지가 탑재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압전 효과를 이용해서 버튼을 누를 때 신호 발생에 필요한 전력까지 담당해주는 그런 리모컨입니다. 뭐 비슷한 논리로 사람이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일정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계속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이동을 하면서 계속 바닥에다가 압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동경역의 개찰구인데요. 그 바닥에 압전 소자를 깔아서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이곳 뭐 이쪽으로밖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압전 소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걸 가지고 뭐 일부 전광판이라든가 곳곳에 필요한 그 전자기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차고 계시는 시계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는 원래 시계라는 거는 목표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고요. 가방이라는 거는 책이라든가 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그냥 보관하는 용도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용자한테 매달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죠? 쓸데없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런 운동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오고 있는 게 개발되고 있는 게 가방에다가 그 사람이 걸어다닐 때 발생하는 그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지가 필요 없는 시계가 개발이 끝났죠.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그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심장이 만약에 심장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심장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떤 모니터링 하는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세한 전류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그렇다고 계속 건전지를 갈아 낄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개발되고 있는 게 심장의 근육에다가 이런 진동 압전 소자와 유사한 그런 물체를 붙여서 심장의 근육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겠죠. 거기로부터 미세한 전력을 뽑아내서 이 모니터링하는 기계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신체 에너지, 인간의 신체 에너지에서만 전력을 뽑아내는 예들을 재밌게 몇 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밖에 말씀드렸던 각가지 기계나 어떤 교량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요. 버려지는 에너지를 뽑아내고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효과들을 이용해서 고급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전기 에너지를 인접한 전자통신 기기에 그 전력원으로 쓴다는 게 에너지 수학 기술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될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 수학을 한다는 이름 하에 에너지를 뽑는 대상인 기계에 추가적인 에너지 부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례로 어떤 예전에 기획된 에너지 수학 기술 중에 지금 보시는 지하철 역사에 환기 시스템이 있겠죠. 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그래서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으로 공기를 빼나가는 데다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뽑아내겠다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런 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하면은 순환시키는 공조 시스템의 전기가 더 들겠죠. 이처럼 그 대상한테 추가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더 부여를 하게 만든다면은 그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라든가 유연탄이라든가 이런 전력원들, 기존의 전력원들이 그 단위 전력 양당 생산 단가입니다. 36원, 64원 다 돈으로 환산이 되죠.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에너지 수학 기술을 이러한 기존의 대형 전력 산업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에너지 수학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계 장치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그 에너지 수요 크기를 조금 더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대형 전력 산업과는 또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